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마다 제각각의 관점이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8월 30일에 실시했던 영등포울 재건표, 이른바 검정길에서 원고인 당사자로서 대단히 억울하게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인 박용찬 후보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가 재검표의 원고 자격으로 참관 이후에 발표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등포을 선거구 재검표 상황에 대해서 박용찬이 보고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선거 무효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정선거 의혹의 일정한 패턴이 이번 영등포을 선거구 재검표에서도 어김없이 거듭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돼야 될 것은 모든 투표지가 예외 없이 마치 한국은행의 신권 다발처럼 일률적으로 빳빳했다는 사실입니다. 유권자와 개표 요원들의 손을 거친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오래된 용지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투표 용지들이 한 점 구김없는 신권다발 같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좌우 여백이 규정 위반인 투표지가 이번에도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장의 투표용지가 함께 붙은 이른바 자석 투표지 그리고 투표용지에 접착 성분이 붙어있는 본드 투표지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유권자의 기표 도장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른바 제멋대로 기표 도장이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구와 경남 양산 을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투표 의혹의 양상이 영등포 을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의혹의 패턴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해서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을에 이어서 서울의 영등포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심각한 정도의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확실한 확인 작업을 거친 뒤에 추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의 끈질긴 진정과 호소 끝에 대법원 재판부의 완강한 저항을 이겨내고 재검표 현장에 대한 영상 촬영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점은 무척 뜻있는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100장에 가까운 부정투표 의심투표지를 감정 대상에 올려놓은 점도 상당한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검표로 모든 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검증기일을 추가로 잡을 것이며 이번 재검표에서 확보한 검증 대상물을 통해서 후속적 진실규명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가 재검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일종의 입장문입니다. 아주 억울하게 낙선된 후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박용찬 후보의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첫째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왔다. 두 번째는 좌우 여백이 크게 다른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 세 번째는 투표지와 투표지가 서로 붙은 사례가 많았다. 이른바 자석 투표지입니다. 네 번째는 인쇄소에 사용하는 본드를 사용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 일명 본드 투표지의 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멋대로 기표 도장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구격 기표 도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결론은 특히 사전투표지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 이번 투표함 개함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투표들은 거의 대부분이 4월 15일 날 개표소를 통과한 그런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것이 사전투표지입니다.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가짜투표지와 위조투표지가 투표함을 가득 채워서 재검표장을 찾은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 영등포 올해 사례는 거의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됐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남음이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